자, 성모 25 네. 해설입니다. 네. 그래서 스펠링 틀렸는데 맞았다고 한 거 발견했나요? 네? 스펠링 틀렸는데 맞았다고 채점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아니요. 발견 못했습니까? 예. 오, 희한해. 자, 그러면 먼저 여기 person까지 읽어보세요. It is late at night. A man wor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Okay, 그래서 우리말로 좀 얘기해 주세요. 늦은 밤에 늦은 밤에? 네. 이게 여기 마침표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문장인데 네. 얘를 늦은 밤입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얘기하면 네. 하다시가 없잖아요. 이런 네. 이런 해석은.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아닌 걸로 이건 영어로는 문장으로 써놨는데 우리말 네. 해석은 문장이 아닌 걸로 해석하면 그건 아니겠죠. 네. 늦은 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빈칭 주어요. 그렇죠. 늦었다. 밤에. 밤늦은 시간이다. 네. 우리말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남자가 걷는다 매우 느리게 그 거리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네, 이거 어떤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가다 하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네.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요. 하다시 더즈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는 맨을 암만 길어봤자 하면 히가 되기 때문에 Very slow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how. 영어로 하우고요. Down the stree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고요. 계속해서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의 뜻은 그는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인다. 그렇죠. 좋아요. 네. 계속해서 여기에 중요한 but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네. But he is a little strange.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but his heart doesn't beat.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약간 이상하다. 그는 가지고 있다 창백한 얼굴을. 그는 가지고 있다 피를 그의 몸에. 그러나 그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요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렇죠. strange의 뜻은 이상한. 오케이. Okay, a little strange의 뜻은 조금 이상한. 오케이. Okay, 약간 이상한, 조금 네. 이상한. 얘는 어찌시고요. 얘는 어떤 시입니다. 어찌 네. 어떤 약간 이상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네. 여기까지 합치면 약간 이상하다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고요. 또 하다시 당연히 더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네. 이 뜻이 뭐예요?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였죠? 네. 여기도 하다시 더즈인데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doesn't his heart 뜻이 뭐고 그의 심장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건 무슨 격이에요? 그 의니까 소유격이요? 소유격인데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하서 is로 바꾸면 이건 무슨 격이에요? is요? 그건 예. 그러니까 무슨 격이에요? 주격 주격이죠. doesn't beat 네. 앞에 있으니까 누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뛰지 않는다. beat의 뜻은 뛰다 뛰다 또는 때리다 라는 네.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뛰다고요. 뛰지 않는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also가 나왔어요. also 네. 됐습니까? also의 뜻이 뭐니까? 또한. 또한이니까 이 사람의 이상한 점을 얘기해. 여기 이상하다 그래놓고 창백하고 얼굴이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데 심장은 안 뛴다. 이상한 점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네. also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상한 점을 계속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될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also부터. also he
Also he doesn't 뭔가? Also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그렇죠? 이거 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숨 쉬지 않는다. 사람처럼. 인간처럼 사람을 쉬지 않는다. Breathe의 뜻은 숨 쉬다요. 숨 쉬다 하다시니까. 만약에 그가 숨을 쉰다였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He breathe like a human. 아, breathe. He breathes, breathe 이렇게 표현했겠죠. 예. 숨 쉬다라며. 네, 맞아요. 누가 다라며. 더즈 네. 들어갔으면 더즈인데 네. 어, breathe s 붙었을 때 안 쉬니까 여기에 doesn't 네. 하고 원래 모습 돌아왔네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also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말이 나왔으면 물론 해석은 다르지만 네. that's not all이 나오는데 that's not all의 뜻이 뭐예요? 저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네. 됐습니까? 네. 숨 쉬지 않는 거 strange 해요? normal 해요? 이상해요. Strange 하죠. 네, 그래놓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했으니까 계속해서 노멀한 점을 얘기합니까? 스트레인지한 점을 얘기합니까? 스트레인지한 점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나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That's 네. not all부터 That's not all.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오케이, 그래서 that'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해석해 주세요. He goes around.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돌아다닌다. 그리고 찾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는 문다 그들의 피부를. 그런 다음 그는 먹는다 그들의 뇌들 그리고 살을. 네, 뇌는 셀 수가 있고요. 있어요. 살은 네. 셀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으로 썼고요. 예.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에 왜 look for가 아니고 looks for인가요? 네, 그거 and랑 looks 사이에 he가 생략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he가 goes 한다 and he가 looks for 한다. 네. 여기 does 있듯이 여기도 does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네. 여기에 look 써놓고 맞냐 틀리냐? 아. he look이에요? he looks에요? he looks요. 누가 다 만드는 규칙 중에 does를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가 있는데 there의 뜻이 뭐예요? 그들의 란 뜻인데 의. 그러면 누구의 스킨이에요? 그들의 사람들 얘를 안방기로 봤습니다. 지금 대어는 뭐 대시고 왔냐? 네 living people 이거 뭐하러 해놨어요? S 이거 그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살아있는 네. 사람들의 피부를 네. 문다. 네. 그렇습니까? 예. 댄의 세 가지 뜻. 일단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에서 그런 다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물어뜬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뇌와 살을 먹는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괴물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다이스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네. Is he a ghost or a vampire? No, he is a zombie. He'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오케이. 그래서 계속. 그는 유령 또는 흡혈귀인가요? 아니, 그는 좀비다. 그는 아니 그의 아, 아니야. 그러면 히스 뭐지? 아니야. 그는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진짜로 죽지 않는다. 헤, 이것도 얘기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요?
이거 뭐를 줄임말이에요? He is요. Alive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is요. 아니요. 비동사 is요. 네. 여기는 왜 die가 아니고 dies예요? die의 뜻이 뭐예요? die요. 죽다요. 죽다죠. 네. 누가? 그가. 그가 진짜로 죽는다였으면 뭐예요? 그는 진짜로 죽는다. He nearly died. He really die가 아니고 died야죠. 네. 누가 다에 또 더즈죠. 다 더즈. 예. 절대 안 죽으니까 네버를 넣어서 절대 안 죽는다 진짜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so가 나옵니다. so.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so부터? So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네. So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뜻은? 그래서 그 좀비의 별명은 걸어 다니는 죽은 자들이다. 오케이,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는데 이게 꾸미는 말이 뒤로 갔습니다. 네. 좀비들 is야. 좀비들의 별명 is야. 별명 is요. 오케이, 그렇다면 the nickname of zombies는 얘 쳐다보고 they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안만 길어봤자 뭐다?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에 is입니다. 중학교 네.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 zombies 있으니까 여기에 are 써놓고 zombies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they are다. 네. 좀비들이 walking dead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좀비들의 별명이 walking dead라고 하는 겁니까? 좀비들의 별명이요. 안만 길어봐서 it이니까 it이랑 네.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돼요. 예. 오케이, 여기에 s 빼놓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죠. 네. 여기에 r 써놓고 네. 맞냐 틀렸냐 하면 이게 이런 게 어딨어 틀렸지. 네. He looks for고요. It is the walking dead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좀비에 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요. 1번? 아니요 잠시만요. 상황 볼게요. 얼굴이 창백하다. 3번이요. 3번. 그럼 이게 내용과 일치하는 모양. 여기 위에 어딘가 나왔는 모양이네. 네. 이거 뭐라고 영어로 나와요? 뭐였더라? He is looks. He looks. 아, he looks. He is looks. A normal person? Hey, 어디가 틀렸을지 고민해 보시고요. 네, is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looks에 이제 look이 하다시가 아니면 is가 들어갔는데 하다시가 맞기 때문에 is가 없어진다. 였나? 어디가 아직 이제 요건 잘 고쳤고요. 예. 하나 빠졌죠. He looks a normal person.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이라고 위에 나옵니다. 여기. 예. 그러면 얼굴이 창백하다는 내용도 영어로 나오나요?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럼 영어로 뭐라고 돼 있던데 이거 막. 기억이 안 나는데요. He looks like a. 자, 이거는 네. 그는 가지고 있다 창백한 얼굴을 이렇게 맞네. 표현돼 있죠. 네. He has. Pale face. 오케이. 그럼 사람처럼 심장이 뛴다가 아니고 뛰지 않는다죠. 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He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의 his. 헐트. Doesn't beat.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히히히나히 그가 찾아다닌다 살아있는 네. 사람들을. 고즈 Around, alive,
people? He goes around and. 아, and. Alive people. 그가 찾아다닌다. 네. 살아있는 사람들을. 네. 어? 찾아다닌다. 아, look for. He looks for. And. He. 네. Goes. Goes. Around, around and he looks for alive people. Alive people. 살아있는 living people. 아, 오. 여기 나오잖아요. 네. He doesn't breathe. That's not all.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오, 길다. 다음, 사람의 피부를 뭡니까? 네. 어디에 나오던가요? He bites. 그들의 피부. Their skin. And then. And then he eat their brains and flesh. Yeah.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쵸? 예. 약간 고쳤고요. 네가 쓴 답이 네 아주 잘 됐구나. 이렇게 생겼죠. 네. He doesn't. 이게 맞아? 네. 맞다고? 예. 틀린 문장 맞지 않아? 이게 맞다고? 네. 그렇구나. He doesn't breathe. 여기에 아이고. 틀린 거 있으니까 찾아내세요. 아. 그 틀린, 아니 문장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2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다음 과정, 네 안녕하세요. 다음 과정 통문장이거든요. 통문장으로 여기까지 익혀두세요. 그리고 지금 하세요. 이거는 네가 쓴 이 답이 어디가 틀렸는지 카톡 보면 알 겁니다. 네. 지금. 네, 그건 지금 하세요. 아 지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이구 이놈아, 그걸 얼마나 했는데 그걸 틀린 거를 어 모르냐. 어. 너도 지금 쓰는 게 문제야. 쓰는 게 어 아직 초딩 유 뭐랄까 이 마인드나 이해력이나 이런 거 좋은데 네. 어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네. 이 쓰기가 빨리 늘어야지 네가 수행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